안녕하세요.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은 환희 사랑입니다. 주말 잘 보내셨죠? 오늘은 가장 잘 키우기 쉬운 스킨답서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. 우리 집에 스킨답서는 산게 아니고 한 가닥으로 이제 물꽂이해서 번식을 시킨 건데요. 거실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. 스킨답서는 일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뛰어나서 공기정화 식물로 으뜸이에요. 그래서 우리 집에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쭉 계속 크니까 이렇게 해놨어요. 그래서 여름에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내 푸르름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물만 잘 주면 쑥쑥 자란답니다. 식물이 엉키는 거는 좋지 않다고 해서 그냥 일렬로 쭉 늘어놨답니다. 냉장고 위에도 이렇게 놔뒀답니다. 지금부터 물꽂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. 이 계속 늘어나는 순을 이제 두 가닥 정도 제가 자를 겁니다. 순을 보면 이제 그순 나오는 눈금이 있는데요. 순두 개, 두 마디. 두 마디만 잘라볼게요. 이 끝부분은 사선으로 잘라주고, 밑에 있는 순은 따주고, 그렇게 해서 무르지 않게 하루 정도는 말려두었다가 물에다가 꽂아두면 된답니다. 밑에 보이시죠? 뿌리 나온 거. 이제 이렇게 물에다가 꽂아두면 한 보름 정도 되면은 뿌리가 나오는 것 같답니다. 물꽂이 참 쉽죠? 이렇게 뿌리가 나오면 화분에다 심어주면 되는데요. 이제 물만 잘 주면 이렇게 싹이 나와서 무성하게 자라준답니다. 물은 이제 흙이 마를 때쯤 주는데 처음에는 조금 촉촉하게 자주 줘야 될것 같아요. 뿌리가 잘 자라도록. 도움 되셨나요? 구독, 좋아요, 감사합니다.